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가 공무원 영어 강사 황노준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기출문제를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저에게 선생님이 기출문제는 이렇게 공부하면 되는 거죠? 라고 이미 본인이 답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질문하는 친구들의 안타까움, 그리고 이렇게 기출문제 공부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확실한 그 룰을 드리기 위해서 이거는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게 아니라 여지없이 기출문제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출문제를 이렇게 공부해야 돼요 라고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이 시간 한번 우리 만나게 됐어요. 그래요. 어떻게 기출문제를 공부할 것인가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먼저 bad, 안 좋은 상황.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착각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보통 이런 친구들이 귀차니즘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공시영어가 쉬워졌다는 것에 대한 어떤 잘못된 믿음 때문에 좀 얕보는 거죠. 이렇게 정도 공부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모든 거에는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 절차를 제대로 밟아가는 것을 조금 지겨워하면서 나는 문제에 나오는 것들만 이론을 정리하면서 그러면서 문제로 모든 걸 커버하겠어 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 네, 그걸 깨야 돼요. 첫 번째, 난 기출만 보겠어. 기출 딱 10년치 잡아서 지방직, 국가직, 각 직렬별로 있는 모든 기출문제 싹 쓸어서 그거를 풀고 달달 외우고 거기에 나오는 이론들만 공부하겠어 라고 하는 친구들은 그래요. 문법을 먼저 얘기해 볼까요? 문법은 일단 메타가 너무 과도하게 넓습니다. 그리고 그 메타의 흐름의 트렌드도 변하고 있는 것이 10년치면 정말 뭐 강산이 변한 것처럼 우리의 문법 문제에 그 물어보는 포인트에 그 포커스가 완전 바뀌었거든요. 근데 옛날식의 옛날 문제에 그 지엽적인 걸 물어보는 것까지 전부 다 잡는 10년 오히려 여러분들의 노동력을 낭비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독해요? 독해도 마찬가지예요. 독해는 기출에 나왔었던 독해 자체가 우리 뭐 영어 문제가 그렇죠. 기출 문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과목은 몰라도 뭐 형법이나 아니면 한국사나 그런 거랑 우리 영어는 완전 다른 게 같은 문제가 나오지 않잖아요. 어휘는 뭐 중복된 것들을 물어본 적들이 있지만 그것도 어느 해 물어봤었던 어휘가 뭐 보기에 등장할 수 있어도 똑같은 어휘 문제가 나오지도 않아요. 문법 문제도 단어 하나 뭐 완전 겹쳐서 똑같은 문제 그런 거 안 내잖아. 그러니까 기출 문제가 영어 그 과목에서 기출 문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우리는 기출 유형을 파악하고 기출에 나왔었던 문제들이 이런 방식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풀어냈었다라고 하는 걸 보는 거지. 기출 문제 자체를 외우는 건 우리 어학시험, 그러니까 우리 영어, 어학이라고 하는 그 영어 쪽은 언어 쪽에선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뭐 국어랑 비교하자면 국어도 비문학이 나왔던 지문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영어에서도 똑같이 문학은 뭐 나왔던 거 나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기출문제를 영어의 기출문제를 보는 관점은 이런 유형의 전개 방식의 독해 지문이 나왔다 라고 하는 거지 거기에 단어가 뭐가 쓰였으면 의미 없어. 거기에 구문, 물론 구문은 이 구문을 모르면 이런 식의 또 다른 류의 구문을 또 모를 수가 있으니까 그런 구문 같은 것들은 분석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내용을 기억하고 그리고 거기에 무슨 어떤 단어가 들어갔네 이런 걸 공부하는 게 의미가 없다니까요. 독해 문제 유형이 주제 제목 유지 주장 빈칸 순서 삽입 삭제 내용 일치 그 다음에 연결어 두 개 빵꾸 이런 것들이 나왔구나를 보는 거지. 그리고 내가 어떤 약했었던 특정 유형을 분석하는 거죠. 뒤쪽에서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외워버리겠어. 의미 없습니다. 영어 문제는 기출이 외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 진짜 조심해야 돼요. 기출 문제를 풀면서 이론을 정리하겠어. 이론을 내가 제대로 공부한 적 없고 그리고 그 나오는 이론들을 한 번도 집대성을 제대로 본 적이 없는데 그 이론 공부하는 것이 짜증나고 지겹고 버거우니까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보면서 그거에 있었던 관련된 이론을 다시 거꾸로 정리하는 걸로만 그 이론 공부를 끝내는 친구들. 네, 반드시 필요해요. 응용이 안 돼요. 이론의 기초 기본을 딱 지나면서 베이스가 단단하게 깔린 상태에서 거기서 기출 문제로 나오는 것들을 뽑아내는 거에 맞는 거지 기출 문제가 뽑혀져 있는 거에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론을 정리해버리면
그 빈약함. 응용이 됐을 때 A가 왜 A-가 됐지? 이게 안 잡힌다니까요. 자, 그래서 기출에 나오는 이론만 정리하겠다. 얘도 무조건 필패합니다. 그러면 일단 개괄적으로 베스트, 최고의 방법 뭘까요? 얘가 찐이에요. 모든 과목에, 모든 지금 영역에 있어서 기출문제를 공부하는 이유는 얘입니다. 내가 영어 기준으로 기초에서 정말 짜잘한 것부터 문장을, 한 문장을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구조 분석하고 해석을 제대로 할 것인지, 단어로 대충 비비는 것이 아니라 한 문장을 내가 어떻게 분석하고 길고 짧으면 상관없이 제대로 뽑아낼 수 있다는 걸 배우고 난 뒤,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는 이제 문제풀이잖아요. 이 기출 과정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변곡점으로 있는 크리티컬 포인트가 뭐냐면, 문제풀이의 첫 번째 과정을 기출문제로 들어가는데 문제풀이의 방법과 방식과 그리고 그 접근법에 대한 체계화를, 패턴화를 시키지 않고 그 문제 자체를 공부용으로 쓰면, 그럼 기출문제를 우리는 또 낭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론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기출로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의 질문, 선생님 저는 이론이 어느 정도라고 말씀하신 그 수준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한 60%면 될까요? 한 70%면 될까요? 딱 퍼센테이지 여러분 좋아하니까 말씀드릴게요. 80%면 돼요. 100% 이론을 다 알고 있는 건 우리 영어 선생님도 밖에 없고, 근데 그 영어 선생님 수준으로 이론을 알고 나서 들어오는 건 우리가 빠르게, 쉽게, 간결하게 영어 공부를 다른 과목이랑 같이 우리가 지금 조합을 맞춰서 해야 되는 귀중한 수험 시간에 잡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100%를 노리지 말고 중요 부분을 내가 어느 정도 제대로 알고 있다고 하면 그럼 기출 넘어가세요. 이론을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기출을 공부하고 이론 정리한 건 내가 최악이라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이론을 내가 어느 정도 배웠어. 뭐 어느 정도라고 하는 걸 제가 입으로 말씀드릴까요? 동사, 준동사, 관계대명사, 접속사, 그 다음에 특정 도치, 병치, 일치 이런 구문들, 이런 것들에 대한 종속절, 관계대명사, 이런 정도 파트를 제대로 알고 있으면, 그러면 기출문제 넘어가시는 거 좋다고요. 기출문제를 풀 때 최악의 상황이 뭔지 알아요? 문제를 풀었어, 틀렸어, 뒤에 해설지를 봤어, 혹은 수업을 들었어, 근데 이 상황. 뭔 얘기인지 모르는 거야, 설명할 때. 근데 아까 기출을 통해서 나는 이론을 잡겠어라는 친구들은 이론이 한 개도 안 잡혀 있으니까 기출에 나오는 모든 문제들을 다 이렇게 들을 거 아니야. 이거 공부하면 되나 보다. 그럼 우리는 조각조각조각을 놓는데 그 조각을 어디다 둬야 되는지에 대한 체계성이 없고, 퍼즐 생각하면 딱 좋아. 퍼즐을 우리 끝에서부터, 퍼즐 1000피스, 뭐 한 30피스 말고 퍼즐 1000피스 생각해봐요. 끝에서부터 맞추면서 안으로 들어오면서 우리는 마무리에 딱 하나를 딱 끝내죠. 근데 기출 문제를 처음 보면서 이론을 정리한 친구들은 그 피스의 중간에다가 지금 조각을 놓고 있는 거라고. 이게 어느 부분에 어디에 속하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적어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하고 기출문제를 풀 때는 이 피스를 맞출 때, 퍼즐 맞출 때, 그때 내가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거에 몸통을 맞추고 있구나, 지금 이건 여기에 팔을 지금 내가 끼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면서 맞추잖아요. 하지만 그런 베이스가 아예 없는 친구들한테는 기출문제에 나오는 모든 이론들이 공부할 대상이 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다 조각조각해서 이 조각이 어디에 속하는지에 대한 폴더가 안 된다고, 그냥 난잡하게 깔려있는 거야. 그걸 기출로 지금 잡으면 안 된단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기출은 문제풀이의 첫 번째 단추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기출 문제에서 멈추면 안 되고 기출을 응용한 기출 유형의 문제들을 요 다음 과정에서 반드시 풀어봐야 되는데, 거기서 여러분들의 점수는 올라가요. 모의고사 같은 거 봤을 때, 혹은 여러분들이 뭐 학부를 풀고, 그리고 뭐 동영모의고사 같은 것들 여러 거 많잖아요. 어떤 문제집을 풀 때 내가 잘 맞고 점수가 나오고 뭔가 쌓여져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건 기출 전까지는 아니에요. 기출 끝나기 전까지는 아니라고. 기출 끝나고 나서
문제 접근법과 이론의 체계화, 패턴화가 잡히고 난 다음에 거기서 양측의 문제를 풀 때 그때 내가 알고 푼다는 느낌이 생긴단 말이지. 그럼 기출이 되게 크리티컬 포인트는 맞지만 우리는 기출에서 그 다음 과정도 있다는 걸 준비한다면 기출 문제에서 해야 되는 목적성은 명확해. 뭐라고요? 이론이 어떻게 문제로 나오는지를 안다. 첫 번째. 그리고 나서 그 문제 유형을 내가 어떻게 풀어낸다라고 하는 이 문제는 이렇게, 이 문제는 이렇게, 만약에 100문제 풀면 100가지의 뭐 문제풀이법이 있으면 안 돼. 그거 문제풀이법 있는 거 아니야. 100개의 문제가 나와도 10가지 정도의 패턴으로 너네들이 다 풀어낼 수 있는 건 이건 문법이고 독해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래서 리딩 패턴 10과 문법 패턴 10이라고 하는 걸 잡아드릴 수 있는 이유예요. 그런 것들이 깔리고 난 다음에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 이런 유형이 있구나. 유형 파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가 분명히 이론을 열심히 공부한 것 같은데 어? 여기서 내가 문제 풀었는데 틀렸어. 혹은 맞았는데 해설을 들을 때, 해설을 볼 때 맞아. 이러면 찐. 그 문제는 패스. 하지만 맞았어도. 틀리면 무조건이지만 어? 아 이랬었나? 무조건 스탑. 그리고 옆에 이론책 갖고 다닙니다. 이론책 가져다니는데 문제풀이 반으로 왔다고 해서 이론책을 절대로 버리고 등한시해서는 안 돼요. 이론 찾는 거예요. 이론 찾아서 기출문제 풀다 보면 어? 얘도 이 이론을 물어보네. 어? 얘도 요 이론을 물어보잖아. 라고 하는 것이 계속 겹치는 게 클릭이 거기만 되는 게 있어.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을 했어요. 어? 와 내가 지금 기출을 한 20페이지 공부했는데 근데 거기서 지금 요 이론만 이렇게 물어봤어? 라고 하는 것들을 그 이론서에 제가 제 이론서에는 나오는 패턴을 P로 박아드린 표시가 있긴 한데 그 P로 박아준 거에서도 더 발열정자 쓰면서 얘는 지금 내가 기출 한 3년째 봤는데 5번이나 남았어. 이런 느낌. 이런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론을 재정리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풀 땐 분명히 모르는 문제들 있을 겁니다. 가장 이상적인 건 이 문제 이렇게 풀어야겠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보이는 건데 초시생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어요. 10개의 문법 문제를 풀 때 얘는 이런 문제야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푸는 게 거의 없을 거라고 그 연습을 해야 돼요. 어떤 문제를 풀 때 앞에다가 꼭 조그맣게 적어야 돼. 얘는 주어동사의 수일치. 얘는 대명사의 인칭일지. 그 다음에 얘는 분사의 ing와 이리 고르는 문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 앞에다가 반드시 적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업을 들을 때 선생님이 이건 이 문제예요.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써놓은 거랑 맞아? 그 문제는 절대 안 틀려요. 그런 류의 문제들이 어떻게 앞으로 응용돼서 나오더라도 안 틀린다고 이렇게 기출문제 공부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출문제는 이론을 알고 있는 상태로 문제풀이의 첫 번째 접근법을 유형을 읽힌 다음에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해설 이론을 들었을 때 아, 내가 이 이론을 배웠었지 라고 하는 요 재정리까지 가는 게 기출문제를 공부하는 첫 번째 목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요 범위 정리드립니다. 기출은 딱 길어서 5년치 짧으면 3년치 3년치 안에 것만 빡세게 돌려도 기출에서 뽑아먹을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얻어냅니다. 5년 넘어가지 마세요. 5년 전 문제가 우리한테 나오는 게 거의 없어요. 5년 안쪽으로 최대 5년으로 줄입니다. 그리고 자, 제가 아까 여기랑 결정 여기 연결해서 말씀드렸던 거죠. 접근법, 문제풀이의 접근법을 배워야 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풀어야 돼 라고 하는 그 접근법. 그 다음에 관련 이론을 패턴화시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수업할 때 이렇게 할 거예요. 얘들아 지금 이거 동사에 밑줄 그어져 있네. 동사 문제지? 그러면 첫 번째 뭐 해야 돼? 순서와 그 절차까지 번호 순대로 여러분들한테 패턴을 잡아드리는 걸 기출문제에서 여러분들이 해드리려고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은 제 수업을 듣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저한테 뭐 이론을 안 배운 친구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문제풀이 갔을 땐 그때는 다 똑같은 관점으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최소 문제에서 최대 효과를 얻어낼 수가 있어. 양치기는 절대 기출에서 잡는 게 아닙니다. 문제 양으로서 나는 모든 걸 커버기에서는 절대 기출에서 잡으면 안 돼. 그럼 첫 번째 얘는
먼저 이 자리가 동사 자리냐, 동사 자리가 아니냐, 이거부터 판단한다. 만약 이게 맞아? 그럼 두 번째, 주어 동사의 수일치를 가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동사의 능동태냐, 아니면 수동태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하게 되고, 그리고 네 번째라고 하는 것은 시제 판단하는 것이, 이렇게 순서와 절차를 쭉 맞춰가는 동사에 관련된 문제는 무조건 이렇게 풉니다. 라고 하는 게 고정되어 있다고요.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은 동사 문제를 전부 다 뚫어낼 때 그때 체계화가 잡히고 패턴이라고 하는 게 잡힙니다. 동사가 밑줄 그어져 있을 때 뭐를 여러분들이 끄집어내고 뭐를 지금 판단해야 되는지 모르면 동사 문제 나오는 100개가 다 다른 문자처럼 볼 수 있단 말이지. 자, 그런 것들 패턴화라는 게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영역별로 조금 더 추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요. 뭐 문법에 가장 해당되는 얘기가 이거죠. 문법 문제가 유형이 몇 개가 있죠. 빈칸 문제는 안 나오고 밑줄 문제와 그 다음에 true false 문제, 다음 중 맞는 문장 고르세요, 틀린 문장 고르세요. 그 다음에 영장 문제까지 이 세 개 문제가 우리 문제 그 문제 문법 문제 유형의 대표적인 유형인데 걔네를 풀 때 접근법이 똑같아야 돼. 여러분들이 어법 문제가 지금 제가 세 가지 유형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밑줄이랑 그 다음에 true false 문제랑 그 다음에 영장 문제. 걔네를 볼 때도 똑같은 문법 문제 카테고리 안에 있으면 그 문장을 보는 접근법이 똑같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연습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문제풀이 과정인 기출에서 문법 파트에서 꼭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빈출 이론 재점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나왔다는 것을 반드시 그냥 귀찮다고 해서 이론책 안 갖고 다니면 안 돼. 이론책 제 책도 얇잖아요. 그래서 갖고 다니면서 아 맞다 이거 나왔었구나 아 이거 나왔었구나 물론 몇 번의 그 똑같은 게 여러분들의 기본책에서 확인이 되면 그럼 안 찾아도 되는 순간이 오죠. 그럼 그런 것들은 여러분 것으로 가져가면 되고 더 이상은 그런 것들은 따로 내가 정리하지 않아도 이미 내 안에 있는 이론이니까. 근데 그 기억 속에 실마리 속에서 뭔가 사라져갈 것 같은 그 뭔가 실끝을 잡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이론들 있잖아. 그런 것들을 계속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아 이런 게 나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인지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취약 부분인지 집중 연습. 이게 뭐냐면 있어 사람마다. 문법도 있고 독해도 있고 그리고 어휘도 있을 거예요. 아, 요쪽 이론은 내가 이론을 아는 것 같은데도 문제 풀면 모르겠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체크하는 거야.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특별히 더 따로 뭐 필기해놓든 간에 아니면 따로 정리해놓든 간에 그런 것들을 잡아놓는 거예요. 왜? 그런 것들을 집중 연습하는 과정이 기출 끝나고 나서 양치기 과정에서 쓸 거거든.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에 대한 인지를 마주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냉정하게 바라보지 못한다면 나올까? 아니, 안 나오겠지. 뭐 이런 막연한 기대감 속에서 대충 비비고 간다면 기출 공부하는 효과는 한 60% 이하로 떨어질 거예요. 자, 문법을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이런 말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해인데 독해도 똑같은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다. 똑같은 유형이 나오죠. 그리고 독해도 내가 밑에다가 취약 부분 인지 집중 연습이라고 썼는데 모든 독해 지문 유형을 여러분들이 다 못 풀진 않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리딩 패턴 텐 수업을 하면서 가장 앵무새처럼 정말 뭐 스피커처럼 많이 반복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 전문에서 가지 않기. 기출 지문이라고 해서 전문 해석을 해야 될까요? 기출 문제 공부한다고 해서 전문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할까? 아니라니까요. 똑같은 얘기, 독해 지문도. 어떤 식의 문제가 나와도 지문을 분석하는 접근법은 딱 몇 가지로 밀고 나가야 돼. 그래야 쌓입니다. 독해 문제도 10개를 푸는데 10개를 10가지 방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10개가 한 두세 정도의 패턴으로 풀어낼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잡아놓고 그거 위에다 쌓는 거예요. 지문 전개 방식 패턴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 얘가 우리 많이 했던 거잖아. 통념과 반박인지 아니면 문제가 나오고 해결책을 쓰는지 이분법으로 전개하는지 질문과 대답인지 그런 것들만 잡아내면 돼. 그리고 나서 얘도 이거에서 연결할 게 뭐냐면 아 나는 질문 전개 방식 중에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걸 잘 못 잡아내는 것 같아. 그런 것들이 스텝 2에 선생님 그 커리 기준으로는 그 바로 다음 과정에 각 파트에 충분한 연습을 할 수 있게 양치기 문제를 쫙 잡아놓은 것들, 그런 것들에서 다 잡을 수 있어요.
기출문제는 너네들이 지금 뭐가 약한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나 이거 못 풀어 어떡해. 이게 아니라고. 그 다음에 특정 문장 구문 분석은 이것도 3년에서 5년치를 보는 게 맞긴 한데 구문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문장 하나가 길고 뭐 복잡해 보여서 해석이 안 되는 경우 그런 것들은 좀 잡아봐야죠. 왜냐면 보통 그런 것들이 문법과 연결되기도 하고 그리고 해석을 할 때 내가 단어로 비비지 않은 그 단어로 비비지 않는 거를 너네들이 전제로 까는 방법은 꼼꼼하게 보는 것 맞아. 대신 모든 독해는 뭐다? Go and stop. Stop and go다. 특정 부분, 어떤 앞부분에 꼼꼼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중요하지만 전문을 꼼꼼하게 해석한다고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기출문제라고 해서 별다르지 않아요. 기출문제에서도 우리가 배웠던 것을 적용해서 시간을 절약하는 게 계속해서 연습이 돼야 그래야 그 외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양치기 할 때도 독해 문제를 푸는 방법 자체를 안다라고 하는 거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휘랑 생형인데 얘는 좀 달라. 어휘는 뭐 거시적인 관점으로 좀 크게 본다면 기출 100%가 맞아요. 막 새로운 단어를 갖고 와서 낸다거나 그러지 않고 기출 100%라고 하는 것은 어휘 문제에서 나왔던 것만 돌려서 냅니다는 아닌 우리의 수능 2000단어라고 하는 기본 어휘가 딱 사이즈가 잡혀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빈출 중에서 돌아갑니다. 라고 하는 게 기출 100이지 우리 공무원 어휘 문제에서만 이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휘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꾸준히 외운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데 근데 왜 어휘 외워놓고 어휘 문제 왜 따로 안 풀어봐요? 저도 저의 학습 자료실에 올려놨어요. 기출로 나왔었던 동의어 중심의 단어 같은 것들을 제가 기출 문제 나왔던 거를 제가 쭉 잡아서 42대2로 1대2당 20개씩 해서 올려놨는데 다를걸? 내가 내 단어장에서 익숙하게 그 프레임에 그 안에 있는 구성에 거기에서 나왔었던 뜻을 알고 있다고 하는 건 익숙함의 착각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실제로 지문에서 봤을 때 뜻이 3초 안에 떠오르지 않고 그냥 입에서 맴돌고 머릿속에서 둥둥 떠다니는 걸 경험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하려면 어휘 문제 풀어봐야 돼요. 어휘 문제라고 하는 건 사실 양 같은 건 너네들이 풀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선생님 카페도 많고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되게 많은 소스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휘 문제는 그냥 단어장에 있는 어휘를 외우면 되겠지. 여기서 끝나면 안 돼. 물론 어휘 공부할 때 예문이랑 같이 외우고 있는 여러분들은 되게 잘 외우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잘 외우고 있는 것들에 대한 마지막 마침표는 어휘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생활영어는 100%. 네, 기출에서도 생활영어는 기출문제 100% 나오는 것들만 보시면 돼요. 거기서 여러분들한테 묻고 답하는 특정 상황도 그렇게 많지 않고 묻고 답하는 거에 대한 고정적인 틀도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마 걱정스러운 게 선생님 생활영어에 관용적 표현과 수거적 표현의 특정 표현 같은 것들 그런 거 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마 요즘에 최근 3년 문제만 보면 수거 문제로 생활영어 문제에 아주 결정타를 날리게 하는 그런 문제는 없었어요. 알면은 편안하게 풀 수 있겠지만 모른다고 해서 걔 때문에 문제를 틀려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기출로 나왔었던 특정 표현 같은 것들은 당연히 기출에서 공부하는 대상이 될 것이고 얘네들은 양이 정해져 있죠. 양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기출 안에서 내가 많이 넣은 것들 특정 표현들 이게 이런 뜻이었어? 그런 것들만 보는 거야. 그냥 읽고 나서 이게 이런 뜻이겠는데? 라고 했는데 대충 뜻이 맞아. 그럼 그런 애들은 안 봐도 돼요. 하지만 대박 이게 이런 뜻이었어. 그런 거는 봐야지. 생활영어에서 우리가 이제 기출을 보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취약부분 인지 집중연습이라고 해도 이게 어떤 취약부분이냐면 단어 문제가 밑줄 동의어 문제가 있고 그리고 단어 빈칸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한테는 독해에서도 빈손잡석의 빈칸에다가 단어를 넣는 게 있단 말이지. 내가 단어를 다 알아도 왜 단어 빈칸 문제를 못 푸는지에 대한 취약성이 있는 친구들이 아마 그럼 그 문제를 내가 많이 풀어야겠다라고 하는 걸 한번 체크해놓고
그리고 생활 영어도 내가 어떤 상황에 나왔을 때, 예를 들면 난 전화 상황에 나왔을 때 그 대화가 좀 취약해.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취약 부분을 체크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체크하게 되면 이제 우리는 기출문제에서 해야 되고 기출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 나는 요거까지는 해야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기출문제는 실제 문제처럼 여러분들이 풀고 걔가 몇 점 맞았다? 얘는 틀렸다 맞았다 이런 게 중요한 파트가 아닙니다. 기출문제를 통해서 기출문제랑 완전 유사하게 120% 똑같은 난이도조차 맞춰있는 그 다음에 우리의 응용문제를 풀기 위해 심화액이 없어. 뭐 학원의 커리가 뭐 심화라는 걸 나눠놨지만 요즘은 뭐 깊숙이 가는 게 없으니까 심화라고 하는 건 응용 파트예요. 저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 바로 다음에 기정문이라고 해서 기출문제를 적용하는 문제라고 하는 걸로 내가 커리를 잡아놨지만 그거 기출문제랑 나이도 똑같습니다. 물어보는 메타 포인트도 똑같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양치기를 할 때 그때 여러분들의 이제 실력의 단단함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문제까지는 공부하는 거야. 공부하는 거. 내가 접근법도 익히고 이런 것들을 내가 부족했었고 이런 것들을 느끼는 과정이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가 끝나고 나서 양치기 때는 제가 또 다른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때요? 별거 아닌 것 같으면서도 별거인 게 기출문제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기출문제는 보약 같은 존재일 수 있어요. 우리 지도 맵 같은 애들이죠. 제가 기초, 기본 이론을 만든 것도 기출문제가 어떤 걸 물어봤다는 걸 전부 다 제가 포인트를 깔고 그 포인트에 맞춰져 있는 것들을 단락, 단원별로 묶으면서 그러면서 기본 이론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플러스 독해에서 필요한 이론까지 그럼 기출문제가 우리의 맵 같은 존재는 맞습니다만 먼저 우리는 이 기본 베이스에 깔아놓는 그 단단함의 토양이 잡혀 있어야 기출문제를 통해서 단단한 뿌리를 올릴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뿌리라고 하는 것이 올리고 줄기가 단단하게 올라가는 거야. 그럼 꽃을 피우는 점수에 빡 터지면 뭐야? 그 다음 단계야. 그러니까 마음 막 촉박하게 먹지 말고 기출문제를 보는데도 너무 틀려요. 틀리는 게 맞고 틀려도 괜찮아. 이것만 아니면 된다고 그랬지. 이게 무슨 얘기야? 내가 이걸 이런 데 공부해야 돼. 이것만 아니면 돼. 혹시 이런 상황이 오면 그럼 걔 다시 공부하면 되고. 그러니까 기출문제에서 조급하게만 먹지 말고 내가 배웠었던 것들을 어떻게 문제풀이의 아이템으로 만들 것인가 이것만 신경씁니다. 이 아이템이 제대로 잡혀야 나중에 그 아이템을 어떤 상황에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연습을 랜덤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뭐 제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은 계속 잘 따라오겠지만 여러분들 기출문제 공부하는 어떤 막연함과 모호함이 이렇게 공부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확실함으로 바뀌길 바라면서 좋은 수업, 좋은 강의로 저는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예요. 수고하셨습니다.